안녕하세요. 전파각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문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패션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타투. 요새는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혹은 어떤 의미를 새겨넣기 위해 타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신은 신체에 영구적으로 새기는 행위이다 보니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에 새겨지는 예술, 문신의 과학상식과 안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류가 의도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긴 역사는 기원전 이집트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동양의 문신 역사는 서양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하고요. 몇 해 전에 알프스의 빙하 속에서 발견된 기원전 3250년 전의 사람 몸에는 61개의 문신 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색소의 종류는 크게 무기물 색소와 유기물 색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물들이 가진 독특한 색이 무기색소이고 꽃, 잎, 과일, 동물의 털, 날개, 피부 등에 포함된 색소가 유기색소이죠. 문신을 쓰는 색소는 보통 잉크라고 표현하는데 잉크 색소는 주변 온도 변화 등에 안정적이며 물에 용해되지 않는 고체 물질입니다. 물에 용해되는 색소를 피하에 주입하면 체액의 노가 차츰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사나 침 맞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늘로 피부를 찌를 때 아픔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문신할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수없이 찔러 필요한 색소를 피부 아래 진피층에 밀어넣기 때문이죠. 피부 바깥층을 이루는 세포는 끊임없이 벗겨져 나가고 새로운 표피세포로 보충됩니다. 그러므로 문신 색소는 진피층에 주입해야 영구적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것이죠. 만일 표피층에 색소를 넣는다면 약 한 달만 지나도 모두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진피층에는 신경의 끝부분이 와 있어서 찌를 때마다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진피층에는 혈관도 있어 출혈도 생기죠. 그렇다고 마취 연고를 바르게 되면 진피 부분까지 효과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시술 부위의 피부가 변형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신을 할 때는 대부분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문신 시술은 강제로 인체에 상처를 내어 이물을 피하에 집어넣는 행위므로 부작용과 위험이 따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색소 물질은 사람에 따라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자주 발생하는 피해는 크롬이나 코발트 같은 중금속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적색과 황색 색소가 알레르기를 잘 발생시키고 녹색과 청색도 잦은 피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시술 중 세균에 감염되어 흉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문신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 시술 부위가 계속 아프고 부풀어 오르며 각질 피부로 변하고 항상 붉어져 있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의과대학의 피부과학자 엘스터의 보고에 따르면 MRI 촬영을 할 때 문신 색소로 인해 강력한 자기장이 간섭하여 영상이 부정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MRI의 강력한 자력은 색소 금속을 가열시켜 조직에 화상을 일으키는 예도 드물게 있다고 하니 문신을 하려면 먼저 피부과 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신은 영구적입니다. 문신을 제거하려면 과거에는 진피 부분의 색소를 금속 솔 등으로 긁어냈는데요. 이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열 레이저로 색소를 증발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때 최대한 피부 조직의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문신 제거 시술은 보통 4차례에서 8차례 이상 받게 되며 문신이 크면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1차 시술 뒤에는 적어도 두 달 후에 재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신 제거 비용은 문신할 때보다 몇 배는 더 들게 됩니다. 제거 효과는 95%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아본 사람은 문신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 피부가 노화되면 보기에도 나빠지고 자신의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문신을 원한다면 의학적 상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검증된 타투이스트를 찾아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인체 예술이라 불리는 문신, 그러니까 타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멋지고 아름다우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인체에 행해지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충분히 고민 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